최근 유튜브, 틱톡, 인스타 할 것 없이 난리가 난 최애 아이 챌린지. 아마 쇼츠나 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챌린지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노래는 최애 아이의 OST 아이돌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한 달 만에 1억 회의 스트리밍 수를 돌파하며 역대 최단 기간 최다 조회수 기록을 경신할 뻔하기도 했죠.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건 단지 OST가 좋아서만은 아니었는데 다른 애니와 다르게 1화만 무려 90분, 게다가 90분 동안 벌어지는 사건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중독적인 OST와 미친 듯한 전기로 난리가 난 화제의 애니 최애 아이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이번 작품의 비하인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스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비트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듣기만 해도 두둠칫거리게 되는 신나는 비트와 사이다스러운 청량한 멜로디로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OST 아이돌. 이번 OST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 잘나가는 실력파 그룹 요아소비가 참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요아소비는 빌보드 재팬 아티스트 2위, 스포티파이 해외 뮤지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많은 대중들의 픽을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번 최애 아이 제작진들은 이번 OST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OST만 듣고 이번 최애 아이에 입덕하신 분들도 꽤나 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신이 나는 OST와는 다르게 가사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의미 없는 거짓말을 한다느니 센터 빼고 나머지는 덤이라느니 뭐 실제 아이돌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던 OST에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OST의 제작진이 초호화 그룹을 캐스팅한 것처럼 이번 가사의 내용 역시 작가님의 큰 의도였는데요. 그래서 이 OST의 내용만 잘 해석해보아도 최애 아이가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전부 추측이 가능했죠. 사실 이번 OST 아이돌 속 모든 비밀은 전부 45510이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1화에서 아이가 충격적으로 사망한 뒤 아쿠아가 복수를 향한 집념으로 찾아낸 핸드폰. 이 핸드폰은 아이가 임신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여기에는 아이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모든 사건의 원흉이 담겨져 있을 게 분명했죠.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아쿠아는 이 핸드폰을 열어보기로 하는데 문제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틀릴 때마다 30초씩 입력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니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숫자를 1부터 차근차근 넣어가며 비밀번호를 찾아갔고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만에 찾아낸 비밀번호가 바로 45510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던 이 숫자 45510은 각각 타카미네, 니노, 아이, 와타나베 이렇게 비코마치 초기 멤버 4명의 이니셜을 뜻하는 숫자였죠. 그리고 이는 최애 아이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의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소설 45510은 그룹 비코마치 멤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완벽한 궁극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런 가식적인 모습 속 아이의 진심 그리고 그런 탑스타 호시노 아이에게 가려진 나머지 멤버들의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이야기였는데요. 잘나가는 탑스타 아이돌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소설이었죠. 그리고 이 소설의 내용은 이번 OST 아이돌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입부에선 궁극적인 아이돌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중반부에선 아이의 그림자에 가려진 것에 괜찮은 척 거짓말하는 멤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해 해왔던 거짓말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이번 최애 아이를 관통하는 주제를 정리해보자면 결국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궁극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아이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두의 워너비가 되었고 멤버들은 그런 잘나가는 아이를 시기 질투하면서도 그녀가 필요하기에 괜찮은 척 거짓말을 하며 은근한 애증을 보이기도 하였고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아이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책임지기 위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며 괜찮은 척 연기하기도 하였죠. 오프닝 하나 만드는데 단편 소설까지 쓴다는 게 굉장히 변태스럽긴
하긴 하지만 애니를 보고 나서 오프닝의 가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작가님이 공을 들이신 이유를 알겠네요. 오프닝을 위해 단편 소설을 하나 쓸 만큼 아카사카 아카 작가는 이번 최애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2020년 1권 발매 이후 한 달 만에 모든 만화책이 품절되기 시작하더니 애니메이션 방영이 시작되고 나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사실 최애의 아이가 이런 미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한눈에 봐도 아름다운 그림체 덕도 있었지만 한번 보면 끊을 수 없는 미친 듯이 자극적인 전개 때문이었는데요. 1화부터 탑급 아이돌이 임신을 하더니 태어난 아이들은 아이돌의 광팬이었고 또 갑자기 아이돌의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살인을 당한다니 웬만한 디스토피아 뺨치는 미친 다크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작품 속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현재 일본 연예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탑급 스타의 자식이 광팬이라는 건 만화적 연출이겠지만요. 먼저 이번 최애 아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탑그룹 비코마치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요. 한국이라면 대부분 JYP, SM, YG 등 알만한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거쳐 데뷔하겠지만 일본은 다소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아이돌이었는데요. 지하 아이돌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소규모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활동을 하는 아이돌로 텔레비전 방송이나 잡지 등 주요 매체에 출연하지 않고 관객과 가까운 자리에서 라이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언더에서 랩을 하는 래퍼나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는 인디밴드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물론 우리나라 3대 기획사처럼 전문적인 곳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하 아이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아이돌은 노래나 춤을 가르쳐줄 사람은 물론 체계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해줄 사람도 없어 이들이 모든 것을 전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우리나라의 아이돌에 비해서는 미숙한 모습이 많아 보이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며 성장하는 모습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제대로 케어해줄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이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들은 전국 투어를 하는 탑스타들과는 달리 관객들과 가까운 소규모 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위주로 하다 보니 팬들과 이런저런 마찰이 생긴다고 합니다. 당연히 탑스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이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보통은 간단한 악수를 나누는 악수회부터 무릎 베개회, 심지어 스킨십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체키까지 진행한다고 하죠.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사생팬들과 불미스러운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마구 부려먹는 고용주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 4년 전 지하 아이돌을 운영하던 한 회사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나는 미친 듯한 스케줄을 돌렸고 그룹에서 이만 탈퇴하겠다니 무려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죠. 하는 수 없이 계속해서 활동하겠다고 하자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면 조업해버리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멤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 연예계도 정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지만 지하 아이돌은 그보다도 마이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연예인을 꿈꾸며 지하 아이돌 기획사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작중에서 아이가 수입과 관련된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번 돈은 고작 20만엔, 대충 200만원쯤 되는 셈이었죠. 이들이 365일 24시간 내내 뜨기 위해 고생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기를 얻어 페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AKB48, 퍼퓸과 같이 메이저 씬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건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하죠. 이렇게 최애 아이는 자극적인 스토리 속에 이런 일본 연예계 그중에서도 지하 아이돌의 실화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알고 다시 최애 아이를 보니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는 애니메이션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을까요? 몇몇 팬들은 이번 최애 아이가 요즘 미디어 업계에서 많이들 채택하고 있는 결말 메타픽션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픽션은 등장인물들이 작품 속 세계가 픽션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드라마 촬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이 주장이 꽤나 신빙성 있는 이유는 최애 아이가 극중극 혹은 작중작이라 불리는 액자식 구성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화책 첫 페이지에 이 이야기는 픽션이다 라고 써있는 점, 이미 극중극 작품으로 지금부터 리얼러브 시작합니다. 오늘도 달콤하게 도쿄 블레이드, 15년의 거짓말이 있는 점 등등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최애 아이 역시 하나의 연극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또 작가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돌이라는 테마를 다루다 보니 구조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며 구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여기서 구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메타픽션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현재 넷플릭스는 물론 유튜브까지 점령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애 아이.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썸네일로 진입장벽이 높긴 하지만 막상 1화를 보면 정주행을 참을 수 없는 미친 애니로 날이 갈수록 인기는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미친 스토리와 더불어 별빛 눈동자를 통해 스타의 재능을 표현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까지도 연출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점은 주인공 호시노 아이의 이름을 직역하면 별의 눈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스토리 전개에 있어 또 어떤 떡밥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